쇼미더고민. 6월 첫째 주 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민 사연들은 저희 프로그램 중에 분양올림픽이 있죠. 분양올림픽 제7회 수원 권선 6구역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댓글을 이제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물리적인 제약상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도시아 경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면은 청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동산 투자 관련된 내용들 실제로 접하실 수 있고 또 상담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 권선 6구역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신 사연이 루나님입니다. 일단 이 도시아 경제 채널 많은 관심 주신 거 참 감사드리고요. 수원 당해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1순위 적용을 받는가, 우선 공급에 적용을 받는가, 이 부분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수도권 지역의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경기도 인천 일대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일 경우 또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그 우선 공급에 적용 제도 자체가 좀 다르죠. 이게 각 지자체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굉장히 일관된 방식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답을 먼저 드리자면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1순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 대상과 관련된 내용 제5항을 보시면 수도권의 특이 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서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특이 과열지구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채우는 그런 분들에게 우선 공급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다른 내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3항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 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공급 대상으로 본다. 말이 조금 어렵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의 각 지역이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적용하고 이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뒤에서 실제 사례를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의 입주자 모집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집 방법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과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동일한 날짜가 아닌 각각의 접수일을 달리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 규제를 받는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날짜를 분리해서 추첨을 진행하게끔 신청을 진행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하나의 규정들이 적용이 됐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반영이 되겠죠. 얼마 전에 지난 3월입니다. 3월에 수원에서 분양을 진행했던 북수원자의 렉스비아의 입주자 모집 공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1순위 해당 지역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수원시 2년 이상 거주라고 명확하게 적혀져 있죠. 수원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 지역 1순위의 자격으로서 3월 30일 신청을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앞에서 보셨던 규정과 같이 이 수원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날짜가 같으면 안 되죠. 다른 날짜에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연이어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순위 기타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수원시에 거주를 하셨지만 2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가 아닌 다른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 서울 인천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1순위 기타 지역으로 별도의 날짜에 분류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분들, 2순위가 되겠죠? 2순위는 가장 마지막 날에 별도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도 뭐 그랬었습니다만 요즘 수도권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루나님께서 주셨던 질문에 다시 한번 답을 드리자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1순위에 적용을 받는 그런 단지가 맞고요. 수원 건설 6구요. 이제 그런 제도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분양올림픽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 주제들이 그 상담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702-6888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에 대한 강의를 먼저 접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5월부터 6월 계속 지나가면서 올해 상반기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하반기를 전망해보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과 정비사업 전체를 조망해보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아경제 채널 구독하시고 늘 부동산 정보와 한 발 더 가깝게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